파트 4 마지막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력이 참 다양하신데 그 음악학원 대표로도 있으시고 그 재즈 피아노 전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재즈 피아노 유성은 문명재 배장은 사사라고 돼 있는데 사사라는 게 뭔 뜻인가요? 사사라는 거는 이제 교수님한테 뭐 실력을 전수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아 좀 특별한 의미로 좀 다르게 배우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면 그 분들한테 다르게 배운다기보다는 전공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전공 교수님한테 그분의 약간 기술을 그렇죠 그 전달받는다 그런 느낌 그런 의미에서 보통 어디 뭐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그렇게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출강도 많이 가셨잖아요. 그 출강 가시면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출강을 가면서 재밌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중학교를 나갔던 적이 있는데 중학교 친구들이 어느새 나이를 먹어가지고 이제 스물 몇 살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좀 남다르기도 하고 네, 연락도 하나요? 제가 연락은 안 하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그 뒤에 좀 걔네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렇게 연락이 됐던 적은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그것도 대학교 한 2, 3학년 때 일이라 그것도 벌써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체험 갔을 때 되게 어떤 것들을 가르치셨나요? 아니면 그냥 그 밴드부 친구들이었어서 네. 그냥 그 밴드부 친구들을 그냥 지도해주는 아 그러면 그 지도했을 때 뭐 그럼 학교에 교생으로서 간 거라고 봐야 되나? 교생으로서가 아니고 멘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멘토 학교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멘토의 역할로 가신 건데 그러면 뭐 실용 음악 학원도 뭐 출강을 가셨다고 하면 거기서는 뭐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았던 것인가요? 아니면 그쵸 계속 프리랜서. 그때 그런 약간 시간이 그때도 시간이 자율적이지 않았나요? 그때도 자율적이었죠. 늘 자율적인 시간인데. 근데 뭐가 약간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서 학원을 창업을 하시는 시간은 건지. 너무 자율적이지만 그렇게 다 오는 학생들이 다 내 학생들이 될 수 없는 게 있고 그 원장님이 따로 이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내 욕심으로 이렇게 학생을 모집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약간 그렇죠. 더 열심히 벌고 할 수가 없는. 싶지만 더 벌 수가 없는. 아, 좀 열정이 달아오르다가도 식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그렇죠. 있었겠네요. 그런 경우가 많았죠. 원장이랑 약간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트러블은 없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좀 그래도 아무래도 원장하고 선생님 관계가 많이 편할 수는 없는 관계여가지고 아, 어떤 점이 많이 불편하셨나요? 이제 원장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시키는 거는 좀 해야 되고 좀 요구하는 부분들 그것도 뭐 쉬거나 할 때 눈치 보이고 이런 시간 옮긴다고 하면 내용 말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 군대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딜 가든 근데 그거는 사회생활이라서 그렇죠. 좀 원장 선생님한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게 조금 불편한 점. 그게 또 하다 보면 또 무뎌지고 아 왜냐하면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하다 보면 적응이 되죠. 초년생이실 때는 또 힘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게 좀 흥미로운 이력이 또 있는데 에듀프라임 수석 교사? 아 그게 이제 네. 저기 그 방문 레슨하는 회사. 아.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무조건 다 수석 교사라고 지칭을 해주니까 한 이력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1년을 쌓긴 쌓아야 되네요. 1년, 그 회사 안에서? 그렇죠. 거의 몇 1년, 2년 뭐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뭐 혜택 같은 게 있나요? 따로? 4대 원래 6대 4로 시작을 하는데 뭐 네. 7대 3, 뭐 8대 2 이렇게까지 페이를 좀 조절을 해줘요. 아 그러면 이제 경력이 좀 더 쌓일수록 어느 정도 내가 갖고 가는 배당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네. 그 회사의 장점은 친구들이 빠져도 다시 친구들을 넣어줄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좀
이게 높낮이가 있어도 그래도 내가 좀 잘하면 거기는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아, 좀 평균치는 할수 있는. 그 회사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길어질수록 좀더 약간 학생들을 많이 붙여주고 이런 네, 그렇죠. 큰 장점이. 붙여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좀 거기는 단점이 이제 학생이 빠지면 그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고, 좀 엄마들의 컴플레인이 들어온다 이러면 또 그런 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좀 상사한테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상사한테 듣기 싫었던 말 중에 가장 안 좋았던 말이 있었나? 가장 안 좋았던 말. 그 이제 거기가 좀 이제 약간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좀 친해지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상관 아니 실장이었던 분이 저한테 친묵질을 하지 말라, 선동하지 말라 이런 그런, 그러니까 따로 막 사적인 모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회사 뒷말도 나올 수 있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뒷말을 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게좀안 맞았었죠. 실제로 그러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만나서 우리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뭐 호박씨를 까거나 뭐 그런. 그 이제 그거는 본 적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말해도 모르니까 이제 그 단톡방에 조금 뭔가 누가 말실수를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욕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우리 편하게 말하듯이 그 말을 한 거였는데, 선생님들 단톡방 있으시죠? 그 단톡방에서 얘기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죠, 그분이. 아, 그게 좀 스트레스가 됐다. 그렇죠. 또 그게 또 거기서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약간 좀 강압적인, 어느 그렇죠. 정도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보통 이제 회사라면 당연히 그런 일도 할 수도 있고, 친해지면 따로 술자리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그렇죠. 건데, 보통 회사 상관들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안 맞다 이거를 확 느껴버려가지고. 그래서 총몇년 다니셨던 거죠? 거긴 한 2년 정도? 2년 정도? 1년 다시고 수석 교사를 하신 다음에. 그래도 이력 어느 정도 퇴직금 같은 것도 챙겨 주셨나요, 혹시? 퇴직금이 없죠. 왜냐면 거기도 3.3% 그런 제도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 종합소득세 이거 환급 받을 때나 돈 조금씩 받고 이러지, 그 성과금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안 그런 건 주셨나요? 없죠. 당연히 없죠. 일반 회사랑은 너무 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뭐 부수적으로 뭐 챙겨주는 뭐 그런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죠. 뭐 추석 때뭐 이런 명절 선물 같은 거 명절 챙겨준다든지 선물은 챙겨주는데, 그게 선물이 아닌. 아뭐 받으셨나요 혹시? 기억도 안 나는데. 되게 무슨 싸구려 그런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네요. 아 이게 여기 써 있었는데 이제 뭐 대학 교회에서의 반주자 역할 그리고 뭐 일반 교회에서 찬양팀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도 솔직히 뭐 교회에서 반주를 친다는 게 그게 일종의 뭐 봉사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어떤 교회에서는 또 회의를 준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뭐 봉사 일단 뭐 믿음이 막 엄청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페이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페이는 지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실례한데는. 그 당시에는 대입에 한번 하는데 20만 원씩 한 오, 달에. 한번 하는데 한 달에? 한 달에. 아니 한 달에 4번이죠. 대입에 아, 주 1회 주총 1회니까. 4회. 그래서 그때는 용돈벌이로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몇 살부터 하셨던 거죠? 그때가 20살? 아, 그러면 용돈벌이로 충분하셨겠네요. 충분했죠. 뭐 시급 5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때 엄청난 거죠, 그게. 엄청 큰 돈이고. 근데 뭐 그렇게 따지면 주변에 뭐그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을 것 다 같은데. 전공자였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거기가. 근데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우선 교수님 추천해줘가지고, 교수님이 해볼래 해서. 괜찮. 교수님은 눈에 좋게. 교수님한테 잘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직도 교수님하고 연락하고 계신가요? 연락하면 하는데, 네. 이제 예전 한몇 2년 1년 전에 한번
찾아가서 뵙고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티스트로 활동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음 많은 피아니스트라는 아티스트로도 활동을 하셨어요. 그거는 네. 이제 아티스트라기보다는 그 악보를 거기서 근데 내가 본인이 직접 아티스트라고 하죠. 거기에 그냥 써져 있는 거 그대로 내가 그 뭐야 이거 편집해주면 안 돼? 이건 편집해라. 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도 편집해라. 아, 넘어가 주십시오. 네. 그 이 활동을 하시면서 뭐 특별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혹시? 에피소드는 없는데. 아니 뭐 그래도 활동하시면서 어느 정도 약간 좀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 아, 그거를... 좀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일이나.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 악보를 파는 거라 가지고 네. 그 악보를 파는데 이제 한 몇 달 정도 팔면 치킨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이거 그냥 편집해. 아. 아, 네, 이게 제일 재밌는데 지금. 뭐가 재밌어? 아, 네. 아, 아무튼 아, 흥미로운. 근데 이것도 뭐 생각해 보면 용돈이 벌이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칩시다. 아무튼 예, 막 여기 음반 발매를 하신 것도 있어요. 뭐 IM 아 이안 킴의 By My Side랑 이안 킴의 드라 다이버. 여기서 이제 피아노를 연주해 주셨던 거죠. 그것도 일종의 편곡 작업을 거치신 건가요, 아니면? 그때 이제 같이 작업하던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프로듀싱을 맡은 그 곡이라서 그래서 이제 친구가 좀 쳐달라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됐죠. 그러면 본인만의 스타일로 편곡도 하셨나요? 일단은 제가 제 스타일대로 치면 친구가 이제 자기가 프로듀싱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 친구가 이렇게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해주는 아. 좀 별로인 것 같으면 아 좀 다시 좀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할 때도 있고 아 지금도 그런 활동을 좀 뭐 기회가 있으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안 하죠. 내가 아. 이제 하고 싶 녹음을 뭔가 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친구랑은 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멀어지기도 했고 아. 친구들은 다 경기도에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운영하고 카페 하고 이거 하는 걸로도 바빠가지고 아 여기까지는 좀 발을 뻗치기가 좀 쉽지 그렇죠. 않다. 그렇죠. 여러 가지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홍대 에반스 라운지, 에반스 그리고 롤링홀 등 다양한 연주 활동도 하셨다고. 이제 학교에 있다 보면은 네. 연주 기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주 기회를 그 대학교 때 그렇게 많이 연주를 했었죠. 네. 이제 요즘에는 하기가 힘들고. 아, 뭐 그때 당시에 하셨을 때 뭐 페이 같은 것도 또 받고. 아니 페이가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계속 정기적으로. 경험 쌓으라고 시킨 거니까. 정기적으로 주최를 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페이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우리들이 그냥 연주하고 이제 친구들 불러서 하고 이런 거니까. 아 네. 실제로 그걸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죠. 왜냐면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기회고 네. 학교 다닐 때는 네. 그 내가 그런 전문 연주자로 나갈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네. 그런 게 좋은 거죠. 아... 또 이제 그런 공연장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뭐 대관하는 거 말씀이세요? 대관하는 게 네. 근데 이제 뭐 자체로 그런 돈 드는 거 필요 없이 그냥 네.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험은 그냥 학교에서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무래도 뭐 팀끼리 이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팀 선정하는 거는 뭐 자유적이게 하셨나요, 아니면? 팀 선정하는 그냥 우리 학기 그 내부에서 오디션을 좀 봐요.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할 만한 정도다. 네. 이걸 이제 교수님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냥 원하는 친구들끼리 같이 하면 돼요, 그냥. 아. 아, 그냥 원하는 친구들끼리만 서로 간에 뭐 실력이 뭐 어느 정도 뭐 얘랑 뭐 피아노 치는 애는 잘하는데
기타 치는 애 엄청 못해. 근데 엄청 못할 수가 없는 게 네. 일단 좀 기본 실력이 있는 애들이고 아. 우리가 연습을 또 맞춰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 못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 애초부터 잘했던 애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애들이 그냥 나랑 맞는 애들, 연주와 합이 맞는 애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못하기가 조금 힘든. 그러면 이 연주 활동을 했을 때 교수님들도 같이 따라가셔서 이제 관람을 하신 경우도 많이 그렇죠. 있나요? 교수님들도 같이 가시고 가셔서 뭐 평가를 하거나 이런 건가요?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끼리 즐겁게 하는 분위기예요. 아. 그러니까 공연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공연인데 누가 평가를 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전에 올라가기 전에만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거지. 피드백을 주고 하시는데 그런 거지 뭐 올라가서 뭐 이걸 평가한다거나 그건 과제 개념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게? 과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 아, 그러면 보통 세션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보통은 이제 건반 이제 그 노래에 맞게 구성을 하는데 노래마다 다르죠. 이제 건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베이스, 보컬, 기타, 드럼 이렇게만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코러스도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노래에 따라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아,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밑바탕 삼아서 앞으로 뭐 취미반 하시는 분들하고 뭐 연주회를 열때큰 도움이 되었겠네요, 아무래도. 그런 기획하는 부분이나 이런 네. 거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많이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배웠죠. 그거가 없으면 뭐 이거를 공연장을 잡는 거에서부터 뭐또 장비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어떻게 무대를 짜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서 배우는 것 아. 그러면 그 가인 씨가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과목이나 대학교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낸 학비에 비해서 그만한 값어치를 했다, 안 했다? 그만한 값어치는 조금 안 된다. 이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과목도 조금 있기도 하고 네.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수를 배우듯이 네, 국영수. 영수를 뭐쓸 일이 많이 있나요? 이게 없는 것처럼 거기도 필수 과목이지만 좀 지금 내가 이거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면 뭐 공연 기획이나 공연 실습이나 뭐 아니면 뭐 음향 실습이나 이런 거는 지금으로서 쓸 일이 많이 있지도 않고 제 수업 내용도 기억 안날 뿐더러 근데 이제 거기서 배웠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합주하고 또 레슨 받고 그런 속에서 배우는 것들 그런 것이 도움이 된 거지 실상 뭐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좀 그렇고 이제 거기 가서 만난 친구들한테 받는 영향이나 뭐 음악적인 그런 영향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학교에서 막 엄청 열심히 배워서 막 이게 아니라 거기서 좀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받는 게 중요하고 난 졸업장도 있어야 되고 그 교수 레슨 받는 것도 얻는 것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뭐 합주 준비하거나 연습하거나 공연하거나 또뭐 다른 데 가거나 하는 거에서 얻는 그런 경험들 그게 얻는 거라고 도움이 안 되는 과목도 있다고 하셨는데, 제일 도움 안 됐던 과목 생각나시는 생각나시는 거 음향 있으세요? 음향? 이유가 뭐뭐 어떤 부분이? 내가 공연장에서 일을 할게 아닌데 뭐이 아. 마이크가 뭐 어떻게 뭐 전력이 어떻게 되며 이 스피커가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며 뭐 이런 것들 하긴 그런 건 아무래도 뭐 연주자 입장에서는 좀 근데 그냥 이제 그냥 저냥 배우는 과목.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0년 뒤에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 거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너무 어려운 말인데 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본인은 그러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거 똑같이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10년 후에는 네.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낫길 바라는? 좀더 나은 생활 하길 바라는? 좀더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좀 뭔가, 내 집도 이렇게 생기고? 네. 안정이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근데 방금 이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은 안정적인 뭐
뭐 시비라고 하셨는데. 빚이 없고 이제 빚을 다 탕감하셨나요? 아니 아직 아직 있어요? 빚이 아, 빚이 없었으면 없었으면. 좋겠고 빚이 없었으면 좋겠고 아.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거.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이제 계속 이거를 잘 유지를 해 나가야죠. 더 키웠으면 더 키우면 더 좋고. 네. 그 아무래도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분이랑 같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대출금이 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갚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또 걸릴 거고 자, 또 집을 또 사게 됐을 때또또 그것도 빚이 대출일 생길 거고 거. 이게 사실상 모든 것들이 다뭐 저번 팟캐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돈으로 연관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는 거는 좋지만 돈 외에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다고 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내에 음악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내가 전문 연주자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세션맨이 돼야 되겠지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은 너무 지나가지고 네. 음악에 대해서 솔직히 막 열정이 엄청 크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냥 학원을 좀잘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목표죠, 계속. 그런 음악적인 것보다는. 이제 너무 길이 이제 너무 학원 이렇게 운영이 돼버려가지고, 길이 좀 이렇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지금 나중에 만약에 학원을 창업하기 직전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 다시 돌아가서 또 똑같이 창업을 하실 건가요? 네. 왜냐면 길은 어디 코로나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어도 당연히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고 내가 가진 기술이 지금 이것밖에 없으니까. 네. 아, 그래 그때도 똑같이 또할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출금도 갚아 나가시고 그리고 학원 수도 안정적인 편이라고 봐야 될까요? 학원 수는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학원생 수. 학원생 수는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이제 그 밑으로는 떨어지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안정적이긴 하나,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또 목표가 또 생겨야 되니까, 네. 또이 정도 이상은 또 사람을 또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고, 네. 인생 수를 늘려야죠. 근데 늘 그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어쨌든 계속 이렇게 원생 수는 늘어나야 되는 건 맞는 거니까. 그쵸, 그쵸. 뭐, 앞으로 뭐, 강사를 채용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 이제 요즘에 조금 강사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요즘 들어서? 있어가지고, 좀 이제 상황을 보고 써야죠 또. 그 이유가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학원에 없어도 좀 수업을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뽑는 기준을 지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뭐 일단은 학력을 볼 거고, 네. 그리고 일단 면접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말을 잘 하는지, 그리고 좀 친절한지 그런 걸 보죠. 인상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그 강사로서의 첫 페이 같은 건 어떻게 첫 페이도 또첫 페이는 이제 일반 시장가랑 비슷하게? 그렇죠. 비슷하게 가야죠. 또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또 얼만큼 잘하는지를 보고 내가 또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올려주든지 말든지 그쵸, 이런 그쵸.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이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그렇죠. 같아. 네. 그 이제 하시는 것도 많고, 또 이제 뭐또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강사도 이제 앞으로 또 뽑아야 되고 하는데, 앞으로 지금 내가 해야 될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놓여진 거를 다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하나씩. 하나씩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연도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번 연도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소감? 네. 늘 해가 지나갈수록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질 나이거든요. 네. 그냥 올해도 지나갔구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도 그냥 올해도 별탈 없이 지나갔구나. 별탈 없이 내년에도 또 이것보다 조금 더 나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죠. 내년보다 오늘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좋고 그러기를 바라면서 살아야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신 네, 최가인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아, 제가 죄송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